예, 아, 네네네네. 말하고 있습니다. 아아아. 아, 아. 됐어요? 예. 제가 감기를 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멋있다. 자, 먼저 우리 시작 먼저 볼게요. 네. 자, 가볼까요? 아. 우리 영상 첫 화면부터 띄워주세요. 저 이걸로 봐요? 어디로 나와? 여기? 아. 자, 갈게요. 자, 이제 들어가자. 자, 우리 시작 첫 오현민, 대학생. 어우, 20살이요? 클럽이 나가지. 이놈들 왜 왔어? 카이스트? 이렇게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나이에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어? 회초리 좀 들어가지고 보내야 되겠네. 이렇게 어린 친구들은 사회 경험이 없고 겁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윽박 좀 지르고 욕 좀 해대면은 바로 오줌 지려서 뭘 못하지. 각오해라, 민아. 이거 뭐 독서실에서 공부만 하던 애가 뭐 알겠어. 사회란 그런 게 아니다, 민아. 형이 알려줄게. 알겠습니다, 형님. 어?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동민이 형을 처음에 보고 함께 게임했을 때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봤을 때 동민이 형은 그냥 정말 재밌는 사람이었고 멋있진 않았어요. 게임하는 스타일 자체도 강압적인 면이 있으신 분이고 그냥 촉이 좋아서지 이 사람이 게임을 잘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재밌으시잖아요. 근데 재밌으신데 좀 안타까운 게 소리 지를 때 제일 재밌으시잖아요. 소리 지르는 거 제가 되게 싫어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게임은 잘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진짜로 세상에서 제일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이분은 네 정말 진짜로 빨리 떨어질 것 같아요. 1화 때는 어린 아이, 자기의 애가 강한 어린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혈기왕성한 어린 친구가 본인을 너무 과신하고 승리에 굉장히 목말라 있구나. 3회전 메인 매치는 중간 달리기입니다. 마지막 11번째로 캐릭터를 선택할 플레이어 투표를 하겠습니다. 플레이어를 한 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장동민 씨. 예, 알겠습니다. 저거 나 네. 뽑았어? 지금 상황이 원래 진짜 안타까운데 누나가 되게 좋은 카드를 갖고 있었는데도 작전이 좀 실패를 해서 진짜 최악의 상황이 온 거고 누가 가도 상관없죠. 저랑 게임 같이 하는 사람 아니면 가만 놔두면 그 알아서 살 텐데.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되게 뭐가? 예, 현민이가 아까 전에 용석이 형한테 네가 왜 이런 걸 해? 라고 얘기가 들었던 거는 얘가 지배하지는 못했어. 생각은 있는데 지배를 해야 돼. 그리고 지배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이득을 챙기려면 안 돼요. 현민이는 뭐 할 때마다 그럼 나한테 뭐 해줄 건데? 나이가 어리다고 리더가 못 되는 게 아니고 나이가 어리더라도 리더는 책임을 지고 자기가 이득 될 거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게임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제가 더 올라가려면 동민이 형이 너무 잘하니까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저는 확실히 휴형보다는 동민이 형이 훨씬 무서워. 이제는 동민이 형은 제가 넘어야 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사실. 초반에는 야생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야생마는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 야생마를 휘어잡을 수 있는 장수가 나오지 않은 이상에는 힘들겠구나, 저 친구. 우회전 메인 매치는 광부 게임입니다. 네가 만약에 오늘 끝까지 같이 가겠다. 아, 저요? 하면은 저... 내가 받아줄게. 그래요. 끝까지 같이 가요. 현민이도 매 턴마다 안심을 시키고 이렇게 된다. 다 작전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누군가가 오도를 정확히 지시를 했다면 오현민이 박쥐 이미지가 되지 않았을까. 현민이한테 다음 주에 와서 빅딜을 한번 걸어보려고 하거든요. 나와 함께 결승을 하자. 나와의 대결은 결승전에서 하자. 오케이 받아들인다면 오현민과 함께 결승을 가겠습니다. 자신의 작전이 있어도 그거를 정말 확실하게 딱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가장 자신의 이 의견이나 전략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장동민 씨라고 생각했어요. 잘 지냈냐? 네, 저 일주일 동안 형님 생각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현민아. 네네. 너 어디까지 가고 싶니?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끝까지? 네, 그렇습니다. 1대1로 붙을래? 이길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남은 사람들 중에 결승에서 만나면 가장 제가 이길 것 같아요. 형을. 결승에서 만나서 제일 이길 것 같은 사람이면 같이 결승을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형님 말씀은 저랑 어쨌든 같이 가자. 저랑 같이 가고 싶으시다. 그런 거죠. 나쁘지 않죠.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니어스 게임에서 제 능력이 오래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동민이 형이랑 함께 하니까 제 단점을 되게 많이 보완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현민도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두 완전체가 아닌 게 결합을 하면 완전체 비슷하게는 되지 않을까? 저를 가장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사람. 동민이 형은 사람을 버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적어도 버려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동민이 형이랑 같이 할 수 있었어요. 최전 메인 매치는 별자리 게임입니다. 아, 별자리. 대신 하은주 씨는 탕약후보를 결정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오현민 씨입니다. 오현민 씨입니다. 그냥 나 해주면 안 되냐? 네? 아니에요. 아, 진짜로. 현민이와의 의리는 결승까지 가겠습니다. 결승에서 맞붙겠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다행히 현민이가 데스매치에서 이겨줘서 다행이었지만 너무 제 주장을 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후에도 들었어요. 그 칼을 제가 맞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현민이가 받게 되어서 미안한 감정이 굉장히 컸었죠. 제가 동민이 형을 워낙 좋아하긴 했지만 그 정도로 어떤 사람을 막 좋아하게 된 거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지니어스 게임에 대한 어떤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고 터놓고 얘기를 하면은 너는 현민이가 떨어진 게 좋겠지. 형은 현민이를 살리고 싶은 거죠, 더. 나는 현민이를 살렸으면 좋겠어. 아, 감동적이다. 현민이를 살렸으면 좋겠어. 제가 동민이 형한테 NK 타이를 바꿔준 이유는 사실 지니어스 게임을 하면서 가장 쓸데없을 수도 있는 정 때문이죠. 약간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이런 말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우정이라 해야 되나? 약간 사실상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동민이 형 때문이고 오늘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동민이 형의 도움이 있었고요. 항상 동민이 형한테 저는 도움을 받았어요. 물론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는 하에 갑자기 이제 개인 게임이잖아요 하면서 져버리기엔 너무 마음을 많이 줄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전 떨어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를 쓰긴 했고 아직도 좀 죄송해요. 하나 좀 후회가 돼요. 제 주장이 너무 강하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에 후회가 많이 됐었어요. 태도가 그냥 좀 바뀐 것 같아요. 태도나 생각 자체가. 저는 그냥 저 당시에 많이 부족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순탄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져본 적도 없고 지는 것도 싫어했고 그냥 게임이라면 다 이겼어야 됐고 남들을 신경 쓰지 않는 저만 이기면 됐었어요. 저 때는 일단 저는 현민이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20살에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항상 모든 걸 좀 많이 알려주고 싶었어요. 인생의 선배로서 이런 세상도 있단다.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진짜 인간적으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조금은 성숙해진 느낌이에요.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굉장히 얻을 수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얻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여기서 진짜 마음껏 펼쳐본 것 같고 하지만 여기에서 오현민이라는 파트너, 오현민이라는 동생을 봤을 때는 인생의 쓴맛, 패배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절실히 우승을 원하는 시점에서 그 맛을 보여준다면 오현민이라는 인간 자체가 더 성숙해지고 더 잘 되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 오늘 아까 오면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오늘 이기면 어떨까? 지면 어떨까? 그래도 여기까지 온 만큼 물론 당연히 최선을 다할 거고
이기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맞구나. 드디어 왔네요. 저희가 가장 바라고 꿈꿨던. 그래. 네. 만감이 교차한다. 너무 강한 사람을 같이 온 게 아닌가. 자신 있다 그랬잖아. 아예 1화도 전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장군이 제법 할 것 같은데. 아, 형님도 저는 이런 데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셨던데요? 20살짜리가 이런 데냐고. 난 너를 보면서 20살의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예전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20살의 강용석, 20살의 유수진, 20살의 남희종, 다들 지금 나머지 사람이 다. 나는 일단 20살의 장동민한테 36의 장동민이 될 생각은 없어. 그 녀석하고 내가 이 시간 초월이 돼서 만난다고 하면은 나는 20살의 장동민에게 얘기할 수 있어, 당당하게. 나는 지난 16년간 네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다. 너에게 아직 그게 부족해. 그래서 20살의 장동민에게 지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도 없다. 오늘 내가 안겨주는 패배가 너의 앞으로의 인생에 큰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때로는 과한 경험이 거치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경험과 지식을 과신했다가는 너 지금 코다 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 비하하는 거지? 형 그럼 지금 수많은 미취아 가동들을 비하하시는 겁니까? 나 비하했어. 니들이 뭘 한다고! 어? 어른들 하는데 지금. 그래도 게임에서만큼은 절대 지지 않겠습니다. 그래. 저는 뭐 36살의 오염맨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지금의 저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할 거고. 오늘 정말 멋진 승부했으면 좋겠고, 누가 뭐라 하든 오늘 진검 승부를 한번 내보자. 2대0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2대1 정도로. 들어와. 들어와. 저 진짜 들어와. 빠르고 강한 게 들어갈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버지니아 스프레카의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